Alpha. Alpha. 안녕하세요. 저는 TeamCSR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TeamCSR 영상 공부방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촬영 감독 겸 컬러리스트 김성래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스킨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성 모델분이 계시는데 확대해서 특히 피부 중에 저희가 뭐 풀샷에서 피부 신경 쓰진 않잖아요. 보통 클로즈업 이상에서 피부를 더 신경 쓰게 되는데 피부 상태가 어떤지 조금 확대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출 같은 것들 맞추고 한번 작업들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프라이머리 작업부터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LUT,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만 씌워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편인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를 과하게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준이라서 제가 프라이머리를 과하게 작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만 눌러주고, 지금 이미지 보시면, 조명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그냥 빤빤하게만 찍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조명이 이쪽에서 왔다라는 조금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조금 보이게 하도록 감마를 살짝 눌러줘서 어두운 데와 밝은 데 차이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작업을 해줬고요. 피부톤, 이제 피부의 스킨도, 스킨의 색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취향이 설령 낮은 채도라고 하셔도 피부를 분리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단계에서는 채도를 조금 강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피부를 분리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얘기하는 퀄리파이어, 키잉이라는 기능을 쓸 건데, 이 키잉을 쓰기 위해서는 채도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설령 나는 이 정도의 피부 색상이 좋은데라고 하셔도 가능하면 피부 채도를 높여놓고 프라이머리 작업하시고 마지막에 룩 작업하실 때 채도 낮추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밸런스는요, 뭐 크게 건드릴 건 없어 보여요. 머리카락 이런 부분들의 색깔들이 지금 퍼레이드를 보시면 머리카락에 살짝 마젠타, 그 당연히 이제 조명이 마젠타류가 있으니까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요 녀석들을 살짝 잡아주셔도 되지만 사실 안 잡아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수준의 피부입니다. 이거는 취향인 것 같아요. 저 조금만 블랙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피부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부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제 저희가 그 피부톤 작업할 때 크게 세 종류의 작업을 머릿속에 두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 가장 요청 많이 듣는 게 피부를 밝혀주세요라는 요청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받는 게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요청사항은 없지만 피부가 좋아 보이도록 하는 의외의 요소가 눈매가 또렷한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하나씩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미지, 그러니까 피부를 밝혀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밝힐 때 여러분들이 피부는 그냥 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퀄리파이어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부를 밝힐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마스킹이에요. 피부를 밝힌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실제로는 얼굴을 밝힌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텐데, 얼굴을 밝힐 때 현장에서 우리가 얼굴 밝히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나요? 얼굴에 스팟 같은 조명을 치거든요. 스팟 같은 조명을 치면 피부 모양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어떤 언저리가 밝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밝히는 데는 마스킹 처리. 우리가 조명이 닿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사이즈의 파워 윈도우를 만드셔서 소프트 값은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처럼 소프트 값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계면 문제가 일어나죠. 경계면들이 쫙 갈라지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빛을 받았을 때 우리가 빛이 그렇게 하드라이트처럼 딱 그림자 그 빛이 닿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 차이가 나게 밝히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소프트 값은 아주 충분하게 주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렇게 밝혔을 때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얼굴이 밝아졌다라고 느낄 거예요. 요런 데가 조금 너무 밝아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얼굴을 조금 더 좁게 잡아주시면 되는 정도지 이 소프트 값을 굳이 심하게 낮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얼굴이 충분히 밝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밝히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쓸 거냐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조명으로 정말 광량 자체를 높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조명의 역할을 하는 게인을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지금 제가 게인을 리셋하고 전반적으로 내가 광량이 모자라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나 조금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라고 하시면 감마값을 높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감마값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부터 그 중간 언저리에 해당하는 영역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굴에 진 그림자가 조금 더 옅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얼굴을 밝힐 때 소위 광량을 높일 건가 아니면 화사한 느낌이 들게 밝힐 건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사한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감마를 혹은 그냥 전체적으로 광량이 모자라니까 광량을 올리고 싶어라고 하시면 게인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뭐둘다 섞어서 올리셔도 당연히 되겠죠. 저도 살짝 화사한 느낌이 나게 한번 밝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 것들은 이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이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퀄리파이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퀄리파이어를 쓰실 건데, 다양한 퀄리파이어 중에 저희는 HSL 퀄리파이어를 사용할 거고요. 지금 뭐 모델분이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닌데, 피부를 미실 때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부가 모든 부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고르게 나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소위 저희가 T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공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라든가 이 내가 조금 다듬어 주고 싶은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선택을 했더니 전체가 선택되지 않고 특정 부분들이 선택된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억지로 모든 부분을 다 추가적으로 선택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 선택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가 과하게 밀리는 효과가 일어나요. 우리가 피부를 보시면 지금도 보시면 요 눈밑 부분이라든가 이마 부분이라든가 이런 밝은 부분들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건드려서 이런 부분까지 빡빡 밀어버리게 되면 야, 저거 되게 민티나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 리셋하고 이미지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이라든가 모공이 조금 보일 수 있는 부분들, 내가 고쳐주고 싶은 부분들만 좀 추가적으로 더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위스값을 조금 넓혀서 잡아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이 부분들은 피부가 충분히 좋아 보여요. 충분히 좋아 보여서 굳이 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다듬어 주고요. 피부가 약간 아쉬워 보이는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모델의 왼쪽 얼굴들 위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마처럼 피부 좋은데 굳이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디노이즈만 조금 더 걸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과하게 디노이즈를 걸어가지고 이 선택 영역이 되게 모호해진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밀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미드톤 디테일 값들을 낮춰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한50 정도 언저리까지 그냥 깔끔하게 마이너스 50으로 넣어볼게요. 넣어놓고 전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 후. 지금 피부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살짝 다듬어진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피부가 좋은 이마 쪽은, 그리고 눈 아래쪽은 모델의 얼굴 오른쪽에 낮은 쪽, 제가 봤을 때 왼쪽에 눈 밑부분들은 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를 밀때전 부분을 민다기보다 조금 안 좋은 부분 위주로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만 밀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욕심내가지고 마이너스 100까지 한번 줘볼까요? 값을 마이너스 100까지 주시면 좀뭐 과하게 밀리는 감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확실히 피부에 좋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결이 남아 있다 보니까 빡빡 밀었음에도 야 저거 좀 과하게 밀었네라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들어 보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100까지 낮추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50언저리 정도까지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피부가 과하게 조금 안 좋아서 더 밀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피부 밀때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미지를 밀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이 작은 부분들이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과하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는 적당하게 미시고 이미지 전체 화면, 뭐 Shift F나 Ctrl F를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크게 보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렸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과하게 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드톤 디테일을 이용해서 피부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피부 미는 것들 중에 이제 되게 유명한 플러그인이 있죠. 뷰티박스라고 해서. 이제 뷰티박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뭐 코스메틱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뷰티박스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뷰티박스는 굉장히 무거워요. 뷰티박스를 제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끄고요. 자, 현재 뷰티박스를 그냥 쓰기만 해도 피부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 부드럽게 미는 정도를 제가 더 과하게 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 그냥 기본값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기본값만 걸어본 상태에서 제가 재생을 해보면요. 지금 좌측 상단에 프레임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똑같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미드톤 디테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드톤 디테일 같은 경우는 풀 프레임이 나오죠. 재생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모델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피부가 어떤 게더잘 밀렸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티박스 분명히 좋은 플러그인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작업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눈매입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소위 화장에 있어서, 화장을 할때 크게 저희가 세 가지를 많이 한다고 하죠. 톤업을 하고, 밝혀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정돈하고, 그 다음에 눈매와 입술을 또렷하게. 근데 입술 같은 경우는 사실, 후반 보정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요. 대신 눈매는 확실하게 조금 저희가 또렷하게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눈매도 어렵지 않아요. 눈매도 그냥 마스킹을 쳐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의욕적이시라면 마스크를 두 개를 각각 눈에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것처럼 그냥 두 눈이 포함될 정도로 잡아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트래킹을 걸어주시면 좋겠죠. 트래킹 걸어주실 때 참고로 트래킹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트래킹이 느릴 수 있는데 트래킹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Shift D를 눌러가지고 원본 보기를 하신 상태에서 트래킹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트래킹이 될 겁니다. 한번 트래킹 걸어볼까요? 굉장히 빠르죠. 다빈치는 트래킹이 정말 빠른 툴 중에 하나입니다. 잘된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된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눈매 부분만 마스크를 꺼주시고, 샤픈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전후 대비하면 눈매가 또렷해진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눈매에 그 특히 눈에 있는, 그 눈동자에 있는 아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또렷해지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피부를 밀었다고 해도 과하게 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눈매가 또렷하다 보니까, 아, 원래 피부는 저 정도였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업한 세 가지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원본보다 피부는 밝아지고, 그 다음에 피부도 정돈되고, 눈매는 또렷해지신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 보정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 클립 같은 경우도 이제 프라이머리 작업을 조금만 더 해주고요. 피부 적당하게. 지금 제가 채도 조절을 했더니 확실히 피부가 더 부각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지금 채도 조절하기 전에는 사실 이미지 전반적인 채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확
보이지가 않아요. 얼굴이 확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확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나중에 키잉을 했을 때도 분리가 잘안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채도를 높여주시면 어때요? 얼굴이 확실히 부각되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제 세컨더리에서 저희가 피부를 뜯어내기가 쉬워집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머리카락에 블루가 좀 껴있다 보니까 저는 그걸 조금 빼줄 거고요. 이미지 살짝 따뜻하게 잡아놓겠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화이트 밸런스 맞아 보이는 블랙을 조금만 더 눌러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정도면은 프라이머리가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어저스트 원투를 안 사용했는데 이건 언제 사용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밸런스 작업까지 했을 때 이미 충분하게 이미지가 프라이머리가 잘 작동한 것 같아서 굳이 더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작업한 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얼굴을 밝혀줍니다. 지금 이 소스 같은 경우는 무빙이 굉장히 격해가지고 일단 제가 여기 트래킹은 안 해볼게요. 그냥 첫 번째 클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굴 밝히실 때뭐 약간의 팁이 있다면 크게 잡으시는 것과 작게 잡으시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차이에 맞게 이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얼굴을 작게 잡았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 얼굴을 작게 잡은 상태에서 밝히게 되면 정말 얼굴만 밝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스팟라이트를 좀 얼굴 쪽에 때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나는 다른 데 말고 정말 얼굴이 부각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꽤 어울립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뒤가 되게 밝은, 소위 약간의 역광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 안쪽만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리셋하고, 그 다음에, 나는 밝혀줄 건데 얼굴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사람을 밝혀줄 거야. 이때는 마스크도 크게 쓰시고 소프트 값도 진짜 거의 최대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얼굴만 밝힌다기보다 사람을 전반적으로 조금 밝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밝혀놓고 여기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드에서 아웃사이드 노드라고 있습니다. 옵션 5, Alt, O 키를 누르시면 이제 뒤집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약간 어둡게 만들어주시면 요두개 껐다 켰다 한번 해볼게요. 얼굴을 밝히는 것보다 그냥 이쪽으로 시선이 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그냥 이미지 자체에서 내가 얼굴을 밝힐 거냐, 아니면 이 피사체를 내가 조금 더 부각되게 보이게 할 거냐의 차이로 그 나뉜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나는 지금 상황에선 정말 순수하게 얼굴만 밝히겠어. 아니, 나는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좀잘 보였으면 좋겠어를 선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얼굴만 밝혀볼게요. 이때도 소프트 값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광량, 전체적인 역광이라 전체적인 광량 자체가 모자라는 거니까 저는 개인 값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얼굴이 밝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겠죠. 피부를 선택하면 선택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통 피부에 어두운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선택해 주시면 피부에 밝은 부분들은 선택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부분들은 보통 피부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능들을 잡아주셔서 만약에 피부가, 그리고 피부가 좋은 부분들이 보통 밝고 채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낮은 채도를 살짝 깎아주시면 피부가 좋은 부분들이 조금 날아갑니다. 그래서 피부가 나쁜 부분들만 선택이 좀될 거고요. 뭐 클린 블랙, 클린 화이트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선택이 됐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디노이즈 걸어주세요. 어차피 피부가 안 좋은 부분은 주로 이쪽이었으니까 이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다듬어 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미드톤 디테일을
깎아주시죠. 자, 피부를 보정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저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미드톤 디테일입니다. 미드톤 디테일 원리를 놓고 보면은 이제 아마 주파수 분할 기법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미지의 그 주파수별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엣지 있는 부분들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밀어주는 효과들을 가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도만 밀어주셔도 전후 비교했을 때 피부가 많이 보완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매 또렷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눈매에 샤프 거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 얼굴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결국 눈이거든요. 이미지 전체적으로 샤프니 걸리면 굉장히 과할 수 있는데, 눈매처럼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만 샤프를 걸어주시면 의외로 그 부분 때문에 이미지 전체에 화질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착각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작업한 거 껐다 켰다 해보시면 시선은 더 얼굴로 가면서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눈매는 또렷해진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방법 등으로 여러분들이 스킨톤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질감 표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이미지 전체에 미스트 같은 것들을 걸어 주실 수도 있겠죠. 이때는 한번 피부를 부드럽게 한 거는 해제해 주고 전체, 이미지 전체에서 미스트를 사용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미스트 사용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블러 팔레트에서 미스트를 선택하시고 가장 아래까지 낮춰줍니다. 샤픈 값을 최대로 주는 거죠. 그럼 이미지가 굉장히 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믹스 값을 낮춰주시면 블러링이 되고요. 여기서 천천히 값을 높여주시면 디테일을 찾게 되는데 저는 거의 30 내외 정도로 쓰시면 충분히 미스트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40은 되게 미스트가 약하게 걸리는 것 같고요. 20 내외는 미스트가 좀 강하게 걸리는 느낌이죠. 저는 30에서 35 정도 사이의 미스트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미드톤 디테일 썼던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미스트만 쓰셔도 피부가 상대적으로 좀 밀려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두 가지들을 같이 쓰셔서 피부가 밀린 상태에서 미스트를 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역광 상황에서 빛이 산란되는 느낌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하면 분명히 미스트가 잘 묻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런 미스트는 이제 주변에 광원들이 많을 때,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촬영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처럼 실내 씬이고 지금 여기는 화사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또렷한 이미지잖아요. 여기서 미스트를 거시면 상대적으로 뭐 뒤에 있는 컷보다 그 소위 아련한 느낌이 덜 어울릴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좋으시다면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좀 광어 밝은 곳 부분에서 미스트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미스트 역시 여러분들이 피부를 엄밀히 말하면 피부를 보정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피부가 분명히 이제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보정을 생각할 때 하나의 선택지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세 가지. 얼굴을 밝히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눈매를 또렷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미스트까지 써보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전후 비교가 좀 되시겠죠.